자, 예스. 아직 추석인가? 추석이죠. 마지막 연휴죠. 아니지. 추석 뭐냐 노래. 추석에 추석. 들어왔는지 아냐? 추석. 자, 지금 몇 분이 들어왔냐? 네. 한국은 또 아침이고 미국은 지금 저녁이잖아요. 6,900.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 계신 아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잠에 취하신 분들도. 야, 오늘 또 우리가 저희가 여러 스케줄을 하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나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여러분. 원래는 내리 추석. 매주죠. 원래는 진짜. 저희가 추석 당일날 또 이렇게 찾아오려고 했었는데 그 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너무 늦게 이렇게 우리 아미 여러분들 추석에 또 만나러 오게 됐어요. 아이고, 주차 한번 외치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요 일단은? 자, 둘, 셋! 추석! 오케이! 아니, 추석에 무슨 노래 부르지? 추석에 술잔 먹지요. 대본막 이런 거 있잖아. 추석은 강설레 아니야? 아, 친구들한테 추석 인사 오는데 남준아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고 있지? 메리 추석 보내 그러는데 뉴욕 와서 지금 빌딩 앞에 있는데 계속 뭐 분명 먹으라 하고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이게 추석 노래랍니다. 뭐야 이거 처음 듣는데? 트로트 아니야? 대단한 노래네요. 추석은 노래가 따로 없구나. 나 여기 놔두고 가있어. 제육도 있어. 지금 한국은 오전 8시네요. 오전 8시요? 7시에요. 아,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아, 이거 한국 시간에 봤구나. 1시간 플러스에서 봤는데. 와, 나 김밥 너무 많이 먹고. 야, 맛있다. 오후 8시인가? 지금 오전 8시죠. 아, 7시죠. 7시. 아, 이거 한국 시간 맞구나. 제가 밥 먹으려고 양치가. 깨끗한. 나 무슨 느낌인지 알아. 나 항상 그렇거든. 맛있죠. 그럼. 우리가 원래 지내고 해가지고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새 차례상을 차. 우리 집은 얼덕송아지. 잠시 네트워크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기가 호텔 와이파이가 그렇게 굿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갑자기 끊겼네. 형이 말하던 게 낙지가 이거야. 맛있지 않냐? 그렇죠. 낙지가 살아있는데. 지금 아직? 아니야, 죽었어. 아직 안 떴나? 아니야, 통통 튀겨. 아직 방송 예정이라고 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되고 있어? 어디 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들어오신 것 같은데? 나 하루에 한 시간 한끼 이상 못 먹었어. 들어오셨지? 어, 잠시만요. 나 대만 갔을 때도 한 식당 차이 났어. 한식 너무 좋아. 진짜 부대찌개 너무 좋아. 이거 잠시만요. 이게 지금 영상이 세로로 돼가지고 한 번만 다시 껐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우리 아미분들. 세로 나쁘지 않은데? 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혹시 확인해주세요. 네. 잘 됐어요? 내용 하는 중입니다. 내용 유혹이란 걸 잊지 마세요. 보는 것도 느려요. 역시 한국의 인터넷이 그리워지는 밤입니다. 오? 야, 지금 맛있네. 자, 됐습니다. 가로 됐습니다. 지금 한가라지 다시 줄추. 다시 줄추. 다시 돌아온 줄추. 여러분, 데드 커넥션 아임드 소리 하이 어게인. 어게인. 자, 아무튼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되게 바쁘고 뭘 하시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되게 바빠요. 오늘도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저희 같아요. 진짜 엄살떠 오는 게 아니고 진짜 바빠요. 근데 우리가 오자마자 미국 도착하자마자 바로 무대에 녹화하고 무대지.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그냥 두 시간 뒤에 다시 또 헤매가지고 나가서 우리 야외 촬영했지. 무대 촬영하고. 근데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비행기 떨어지자마자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고 무대하고 그 옛날 호주 공연 한번 가가지고 그거 이후로 처음이잖아. 몇 년 전 이후로. 동남아 쪽 갈 때도 가끔 이런 일 있었어요. 옛날에 막 미얀마나 막 이런 데 갈 때도 바로 공연하고 맞을 수 있어. 일단 비행기 자체는 너무 오랜만이었어. 오랜만에 즐겁더라. 오랜만에 시차가 안 맞는 이 기분.
어. 아직도 시차 안 맞고 있네요. 나 지금 굉장히 졸려요. 나도. 근데 이거 시차 맞게 하면 안 돼요. 응, 한국도 네, 진짜 한국도 가면 또 안 맞아요. 저는 사실 시차는 너무 잘 맞아요. 저 나도 지금 시차 너무 잘 맞아요. 나 시차 적응. 지민이는 거의 그냥 일상이 미국 정도의 시차 아니야? 아, 저는 원래 뉴욕 시간으로 사나요? 아침 막 6시 이럴 때 자니까. 사실 이제 잠자는 시간은 딱 LA가 베스트였던 거 같고. 여기도 나쁘지 않아. 여기는 조금 더 일찍 자버려요. 지민 씨 자우명 있잖아. 자우명. 그래? 잠은 죽어서 자는 거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지민 씨. 그래요? 잠은 자야죠, 형 그래도. 왜 죽어서 자요? 그 스티브 아웃기. 나도 안 주무시길래. 아. 네, 그런 줄. 나쁘고 너. 아니, 이게 참 그렇네요. 제가 새벽형 인간이 돼버려서. 아, 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추석, 한국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유버스 보니까 마지막 연휴 보내고 계시죠, 이제. 아니, 여러분들, 추석인데, 추석 때 그 달려라 방탄 나와가지고. 아. 우리 지금 무슨 편 하고 있죠? 전반 노래방. 그 나온 거야, 이제. 네. 그걸로 이제 아미분들 많이 즐겁게. 오늘이 3일 중에 마지막 날. 전반 노래방? 그거 공신? 어? 그지 공무원. 맞아, 스포하는 줄 깜짝 놀랐어. 공무원은 뒷부분에 나왔고 안 나왔어. 아니야, 공무원이 두 번째. 아, 제가 보충 설명해드리면 저희가 검정 공무원을 불러요. 아, 진짜 그 스포하지 말라고요. 저희가 재밌다고. 아, 여기서 그만했으면 됐는데. 안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나온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 그 앞에 만화 OST 맞추기. 그래. 아, 그래? 그거 한 아, 맞다. 아까 보고 있었잖아. 이미 제가 바람기역 부른 것도 나왔습니다. 어? 다 나왔어. 아, 다 나왔어? 노래 부른 거 나왔어요? 바람기역 부르죠. 부른다! 뭐 이런 것만 나왔을 거라 아마. 부른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브로콜리. 여러분 어떻게 음식은 좀 드셨어요? 맛있는 거 좀 드셨어요? 추석 음식. 야, 추석 얘기 좀 해봐. 우리가 추석하면 이러고 있는데 뭔 추석이야? 그러니까 우리 추석 때 뭐 하는지. 야, 추석에 우리가 우리 작년 추석 때는 뭐 했냐? 우리 추석에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아, 난 작년 추석에 갔어. 나 살에 차례 지냈어. 맞아, 나 있어. 작년도 고향이라 기억이 나. 나 정한이가 안 몰래 너무 작년 추석 때 나 뭐 했지? 작년 우리 쉬었었어. 우리 쉬었어. 여러분은 추석 때 뭐 하시나요? 추석 때 뭐 명절 음식 그냥 옆에서 깨닫깨닫. 옛날에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추석 때 사촌들이랑 다 같이 이제 게임방 간 적이 있잖아. 아, 있지. 시골에서. 우리 집은 네. 시내 게임방 가고 그랬지. 진짜 분업화가 잘 있어가지고. 맞아, 우리 모든 이 가족들이 다 뭔가를 하고 있어. 아, 그래? 너무 좋다. 부모님은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 껍질이랑 막 감 까고. 껍질, 그치? 우리 어머니 하고 계시면 옆에 나랑 형 붙어서 해 요리하고 그런 것도 청소하고. 우리는 완전 빨리 끝내자. 이런 공장, 차례 공장이구만. 우리는 차례 팩토리. 아, 우리는 제사까지 지냈었거든.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가지고. 우리 전이나 이런 거를 그냥 가게에서 사왔어. 열이 힘드니까. 아니, 내 꿀이네. 그거보다 그게 더 맛있어. 사실 그게 더 맛있어, 그리고. 나는 추석 때는 딱 이제 TV 앞에서만 있었어요. 그 추석 특집. 추석 특집. 아, 난 그. 아, 추석 특집 재밌지. 아니, 그 제사상에 과자 올리잖아요. 왜? 저는 크라운 사운드 같은 거 올렸었어요. 그게 생전에 좋아하셨던 거. 그래? 좋아하셨던 나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언제 그거 저거 빼올까. 우리 집 치킨 올리는데. 치킨 맞아. 치킨 올리는데도 있지. 우리 아, 우리 그래? 집은 조기구이. 조기는 뭐 이제 좋아하시는 음식? 아, 나 진짜 그 과일 순서랑 이런 거 다 외웠었는데 아버지랑. 홍동백석 이런 거? 네, 다 외웠었어요. 뭐 방향하고 생선 머리 두는 그 방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 나는 제사를 해본 적 기억이 없네. 여러분 장남이라고 아버지가 꼭 네가 나중에 해야 될까 알아야 된다. 그게 약간 좀 뭔가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많아진 거고 원래는 되게 간소하게 태기 이왕 막 선생님의 막 그런 거 종가에서 되게 간소하게 한다고 하더라고. 네, 겁나 웃겨. 카메라 틀어놓고 신경 안 쓰고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기다. 사실 딱 카메라만 틀어놓고 우리 그 평상시대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살아요. 우리 아빠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지만 저희랑 저희 형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 야, 석진아, 자리 지내는 거 힘들다. 나 아빠 그렇게 아빠는 자리 지내줄 필요 없다. 저도 제사 지내줄 필요 없다. 아빠 그러더라고. 우리 아빠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중에. 싸운다 볼게. 고생시키기 싫다고. 아, 그냥 명절 되면 이제 친척들이랑 싸우는 일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저희는 뭐 거의 그런 일 없었는데 뭐 되게 비리비리하다면서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냥 그럴 때 조용히 그냥 좀. 밖에 좀 몇 분 나가 있다 보면 되지 뭐. 그때는 이제 약간 안방에 이제 추석특집 오세암 그거 보면 아 오세암 이제 오세암 너무 재밌지. 눈물 좀 흘리고 나홀로 집에 무조건 보고
나는 그 저를 이번 년 크리스마스 아마 그 연습생 때 그 옆에 저기 헬리네 아닌가 그때 아닌가 멤버들이 보여줬는데 나 그거 오세아 오세아 그거 아마 내가 막 우겨가지고 딱 내가 봤어 아 너네 거실에서 보고 있었어 걔가 최대한 진짜 I love you 아니야 어? 댓글 아 그래 I love you 아니 우리 그 되게 우리 브라운관 TV 있을 있잖아 되게 이 풍조한 TV 있을 때 그 무서운 공포 영화 보고 그거 그때 김혜수나 오세아 재밌지 아니 태영이가 오세아를 그렇게 좋아하잖아 아, 우리 오세아 나 진짜 엄청 우리 첫 숙소 살 때 그때가 이 두꺼운 거 그런가? 어 브라운관 아, 저기 여기서 이제 오세아를 안 본 분들께 좀 스포하자면은 길손이 신이 됩니다 이제 오세아는 그 다섯 살 아, 여기 네트워크 안 되겠네. 정보, 그, 아,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해줄래? 마, 네트워크가 좋지 않아가. 자꾸 끊기네. 마, 의대 사투리입니까, 응? 나와? 마, 의대 김씨로 일사 사투리입니다. 정말, 저 방상김씨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 네, 방상김씨입니다. 아, 맛있다. 그니까, 우리만 배우고 있는 거. 아, 네, 배우고 싶다.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네트워크상 네트워크가 너무 네, 계속 끊기네요 죄송합니다 이 방이 좀 그래요 이 방 네. 근데 아... 이 방밖에 없어가지고 네트워크 뭐 한마디 해? 네트워크 한마디 해 야 먹수야 전화해? 소신 바로 해 자 네트워크로 사용지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트집 잡으려고요? 뭐? 뭐? 크 너무 날라먹는다. 너무 날라먹는다. 내가 그게 궁금한데 왜 4행시나 3행시를 골라요. 그냥 자기 할 만큼 뜬금없이 그냥 시키는 거지. 골라. 하나, 네.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선임, 네. 필승. 지민 죄송해? 죄송합니다. 지민이는 이제 1회 1죄송이죠. 지민 왜 죄송했는지 저기 카메라에 대고 한번 얘기해보자. 아 제가 별명 지었어요. 박죄민이라고. 죄민. 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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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됐어 아니 근데 말도 안 돼 그러나 하자 쥐야만 근데 대처 되게 잘했어 쥐야만 귀여웠어 쟈맨 근데 이제 말했잖아 그 스태프분들이 약간 그 감정에 폭발해서 죄송합니다 말을 못 이어나가는 듯한 느낌으로다가 약간 아니야 끝처리 올려 아니 근데 그 감정에 폭발칠 타이밍 아니었던 거 같아 아니 그 이야기하는 거여가지고 폭발칠 그런 건 아니었던 거 같아 뭘 합시다 형님 아, 여기 잘 풀어줘야지. 그렇죠. 붙박쳤던 거잖아, 그지? 진짜. 지민이 어땠죠? 그거 다 그 마음 안다. 제 마음이 마치 저 서명 같네요. 왜요? 바꿔요.